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전국 청소년들이 펼치는 열띤 모의 재판의 생생한 교육 현장. 2016년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는 고등부 형사와 민사 분야와 중등부 형사 부문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총 389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1차 대본 심사를 통과한 72팀이 지역 예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번 지역 예선은 총 6개 권역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부문별 최우수 한 팀씩 총 18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모의 재판 경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한 3개월 정도 동안 대본을 완성했는데요. 재판에서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시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시사성을 잘 띄는 소재를 골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타협과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은 청소년들. 홍보 변호사가 저스티스의 광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거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시상식에도 참석합니다. 논리적 질문과 의외의 증거로 심사위원들조차 놀라게 한 청소년들의 발군의 실력들.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고등부 12팀, 중등부 6팀이 만든 제11회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 본선. 질문이 뭐였죠? 지금부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팀을 소개합니다. 고등부 형사 부문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 경희 고등학교 Honorable 경희.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태평양의 후예. 김해 제1고등학교 가온 로펌. 아름 고등학교 랄랄라죠. 오산 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 고등부 민사 부문 남성 고등학교 러고스. 영동일 고등학교 영동일 학생 자치 법정단. 인천 국제 고등학교 유스티치아. 서천 고등학교 올림포스. 대전 전민 고등학교 예지자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저스티스 세븐. 중등부 형사 부문 가재울 중학교 가재울법장. 정평 중학교 온정. 전주 우전 중학교 우전버스. 대전 자운 중학교 JOJ. 동평 중학교 재판저스. 남천 중학교 TLS.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의 땀과 도전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및 프로그램 제작 노력 손상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고의 기사가 시청률을 하락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건 엄연한 업무집행 방해에다 저작권 침해라고요. 평소에 안 보던 회원들까지도 오빠 보려고 방송을 봤고요. 스포일러 이후로 시청률이 12.4%로 뚝 떨어졌고 시청률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사람들은 기자의 잘못보다 방송사의 보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에 저희 원고 측은 도합 1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스포일러의 잘못을 묻는다면 그것은 곧 대부분의 신문사들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장부 기획사는 원고의 부재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원고가 성전한 자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7일에 발생한 와이어 사고는 상박경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좀 심하게 무리해서 소주 대여섯 병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술을 좀 하는 편이라서. 현재 영상을 보시다시피 노일의 증언과는 달리 테이블 위에는 맥주 두 캔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용되었던 와이어인데 지금 연결돼야 할 부분이 해져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이어를 메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후 뛰어내렸을 때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손박경만 믿고 온갖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주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서 네가 여자야 남자야? 단지 당신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성박경 씨를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봐요 원고 소송대리. 여장부 기획사는 여성 스턴트만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의 요지는 성박경 씨의 성별이 아닌 산업재해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지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성박경의 성별이 재판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원고의 가정은 유해 화학물질인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공기를 통해 장기간 호흡기로 흡입하였고 딸의 죽음과 아내의 폐소혈화의 원인을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만을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가족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이 이 폐병의 원인이었겠군요. 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지금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와 지 동료들 보시지 어느 누구 하나 골골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세균과 물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 영향에 대한 제품 검사 의무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에 이미 제재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인체에 안전한 양 제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이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는 휴식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등 저희 부서에서 제일 성실했습니다. 상사인 제가 보기엔 다합하시는 성실한 직원이 아닙니다. 원고는 업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업무량이 타 직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휴가 신청서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나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은 피고의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상 이번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보입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산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WNW사는 악성 고객의 불만사항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때문에 3년을 회사에 헌신한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저는 제 아이 튼튼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당한 업무 평가를 하며 원고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결과만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입니다. 오히려 원고의 근무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3년을 회사에 헌신한 저를 헌신적처럼 버렸고 저는 제 아이 친친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긴다 한들 죽은 튼튼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까요? 그럴 리가요. 아파는 저희 상담분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아파가 지목평가에서 0점을 받은 항목이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다합하 씨는 일주일간이나 결근해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 역량도 못 미쳐 게다가 다른 직원들보다 밥도 많이 먹더라니까요. 해당 부서 담당자의 책임이겠죠. 아니 그걸 지금 왜 내 탓으로 돌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정숙하세요.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서 조금 졸리긴 할 텐데요. 졸음을 좀 날릴 겸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팀 인천국제고등학교 유스티시아 팀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갈까요? 네. 자, 밥 먹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또 멋진 발표와 경연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신이성신 인천국제공 유시자 화이팅. 네, 함께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민사모의재판 본선 네 번째 팀 경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고등학교 법동아리 유스티치아 담당교사 한중덕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을 주제로 한 민사재판을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홈쇼핑에서 WNW의 전화상담원으로 채용된 다아파는 2016년 3월 1일 임신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2016년 3월 18일 원고 다아파는 극성 고객의 환불 요구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회사의 직무평가 영역 중 대처능력과 책임감에서 0점을 부여받습니다. 과거 유산 경험으로 인해 습관성 유산을 진단받았던 다아파는 출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WNW사에 출산 전유 휴가를 신청하지만 다아파의 직속 상사 왕뻔뻔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정상 출근을 한 다아파는 귀가 증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고 결국 일주일 동안 결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 다아파는 무단결근,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지만 부당함을 이유로 권고 사직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아파를 해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다아파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대우 여부와 둘째, 이로 인한 피고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셋째, 원고의 유산 원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초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1004호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 진실만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소송 대리인 노정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2016년 6월 14일 소장과 7월 7일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가 무엇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 실적 부진에 대한 해고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현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근무 성적 평가 기준은 추상적, 자의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당한 업무 평가를 하며 원고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결과만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가 모든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서 부당하게 업무 평가를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출산 전유 휴가를 불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원고의 유산은 습관성 유산이 아닌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바 이는 피고가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피고 소송 대리인 2016년 6월 24일 답변서와 7월 20일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원고에 대한 모든 평가와 대우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근무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이번 유산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정황상으로도 원고의 유산이 습관성 유산으로 보여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유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와 준비 서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 대우의 여부와 이로 인한 피고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원고의 유산이 단순히 원고의 습관성 유산이라는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인지 사내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원고가 피고 사는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합파 입사 동기 김근면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사에서 전화상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내상담사 만편애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고의 유산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닥터오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갑제 1호증 원고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와 갑제 2호증 사내상담사의 상담 기록일지는 원고가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갑제 3호증 입사 얼마 후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표와 갑제 4호증 원고의 유산 후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표는 이번 원고의 유산은 원고의 습관성 유산이라는 건강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 중 스트레스가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갑제 5호증 2016년 3월 18일에 녹음된 원고에 대한 고객의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갑제 6호증 피고사의 고객 대응 매뉴얼은 원고에 대한 피고사의 상사의 평가가 부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과 증거부터 채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할 증거와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한 직무평가가 회사 직무평가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직속사사 왕뻔뻔과 원고에게 가해진 권고사직과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나몰라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의 제1호증은 피고 사내 전화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일회 상담을 진행하는 사내 복지 프로그램인 All for Employee가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내 상담 프로그램 출석표입니다. 의 제2호증은 피고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 의 제3호증은 피고의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로 원고의 미숙한 대처가 피고에게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의 제4호증은 피고의 직무평가 매뉴얼, 의 제5호증은 원고에 대한 직무평가표로 원고에 대한 직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의제 6호증은 피고의 인사관리 매뉴얼로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과 해고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의제 7호증은 피고 WNW사의 손익계산서로 원고의 미숙한 대처 이후 피고의 이익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의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추가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오전 법정을 개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1004호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다합파와 진실만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노정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김근면, 만편해, 닥터후, 왕뻔뻔, 나몰라씨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들이 모두 참석했으므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신문은 원고 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앞서 증인은 증인선서 먼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근면, 만편의 닥터후, 왕번번, 나몰라.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해서는 아니 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인 김근면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 증인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정숙이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 증인은 원고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동료 김근면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고는 WNW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아파와 저는 WNW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고객의 주문, 반품 전화를 처리하거나 상품에 대해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객이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품 관련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인,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파와 저는 입사 동기로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한 사이예요. 제가 언니긴 한데 뭐 거의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증인이 보았을 때 원고의 평소 근무 태도는 어땠나요? 항상 앉아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 힘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는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는 등 저희 부서에서 제일 성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원고가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럴 리가요. 아파는 저희 상담원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아파가 직무평가에서 0점을 받은 항목이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다음에 원고는 어땠나요?
상담원이 고객에게 폭언을 듣는 건 꽤 빈번한 일이라 처음엔 아파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이게 항의글이 올라오고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일이 커지다 보니 아파도 많이 힘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비고소송 대리인,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원고가 영점을 받은 직무평가 항목은 대처능력과 책임감 부분인데요. 원고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한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휴가 지급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단 결근이 되어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7일간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진 않았습니까? 물론 저희 엄마가 늘긴 했지만 아파가 어쩔 수 없는 사정임을 알기에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7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한 것은 자신의 업무 책임을 타 직원에게 전가시킨 행위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직무평가 항목, 책임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피고의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에 대한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만편혜 씨, 증인석으로 올라오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질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WNW사에서 All for Employee 프로그램을 진행한 심리상담사 만편혜 씨가 맞습니까? 네. 증인은 WNW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분기별 1회 모든 전환 상담원들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아파 씨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군요. 물론이죠. 다아파 씨는 상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참정률이 좋은 직원이었어요. 항상 행복함이 가득한 친구였는데 몇 개월 전부터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안타깝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최근 다아파 씨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극성 고객이 전화해서 난동을 피운 사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잘 이겨냈었는데 이번 일이 더 커져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인, 갑제 1호증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갑제 1호증은 다아파 씨를 진단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본 환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이며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고 있음이라고 쓰여있네요. 이 정도 증상이면 충분히 다아파 씨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증인, 증인이 담당한 상담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게만 해줬어요. 저도 뭐 상담 출석표만 제출했지 그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증인은 피고 WNW사에서 근무하기 전 타 기업에서 상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네. 증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들도 피고와 같은 사내 복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WNW사보다 열악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렇다면 피고와 사내 전화 상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사내 전화 상담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닥터 후 씨, 증인석으로 올라오십시오. 원고 소송 대리인, 질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다고처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후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갑제 3호증과 갑제 4호증을 봐주시겠습니까? 갑제 3호증은 2013년 1월, 즉 원고가 WNW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이고 갑제 4호증은 2016년 5월 유산 후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네요. 먼저 갑제 3호증을 보시면 원고에게 습관성 유산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Recurrent Pregnancy Loss라는 습관성 유산은 임신 20주 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3회 이상의 유산으로 약 1%의 여성에게서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저도 습관성 유산 환자는 원고가 처음이었어요. 습관성 유산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유전적 요인, 해부학적 요인이 있죠. 그렇다면 원고의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습관성 유산 자체가 검사를 시행해도 50% 정도는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원고의 경우 원고의 작은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등에서 기인한 습관성 유산은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반복된 유산이 신체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과거 유산의 경우 과로와 수면 시간 부족과 음주 등의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유산이었죠. 그렇다면 최근 원고의 유산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최근 건강검진 결과표를 살펴보면 과거의 생활 습관은 모두 개선되었고 원고의 간 수치도 정상인 것으로 보아 이번 유산은 과거 유산과는 원인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과거에 반복된 유산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의 가능성도 있지만 원고가 유산증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유산은 과거 유산과는 원인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우의 증언을 통해 원고의 유산이 원고의 신체적 결함이나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원고가 지금까지 세 번의 유산을 겪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번 유산도 습관성 유산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물론 유산이 반복될수록 유산 위험률과 습관성 유산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 또한 습관성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습관성 유산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유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경우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불분명했으며 이러한 경우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50%나 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의 스트레스가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산모의 스트레스는 산모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산모 건강 상태는 태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증인은 이번 원고의 유산에서 습관성 유산의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겁니까?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지만 제 소견상 이번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심문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왕뻔뻔 씨 증인석으로 올라오십시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원고 다파 씨의 상사가 맞습니까? 네. 원고가 성과급 지급 기준인 대처능력과 책임감 항목에서 0점을 받았는데 피고 WNW는 어떤 직무평가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내 모든 부서에 직무평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고의 상사인 제가 직접 평가한 뒤 인사과에서 최종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처능력 항목에서 0점을 받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고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우리 회사의 판매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책임감 항목에서 0점을 받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죠? 다파 씨로 인해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아파 씨는 회사의 권고 이후에야 사과 조치를 취하더군요. 그러니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죠. 또한 일주일간이나 결근을 한 것은 다른 직원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니 당연히 책임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사인 증인이 보시기에 저기 앉아있는 원고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까? 네? 아니요. 다아파 씨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아파 씨는 일주일간이나 결근에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 역량도 못 미쳐 게다가 다른 직원들보다 밥도 많이 먹더라니까요. 저 어이가 없어서 상사인 제가 보기엔 다아파 씨는 성실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원고소송 대리인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원고가 고객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고객을 대응했는지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아,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고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회사의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드러난 판국에 더 확인할 것도 없죠. 재판장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갑재 우울증으로 제출한 원고와 고객의 전화 녹음 파일을 지금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 다아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 WNW 맞지? 내가 저번에 거기서 골프채 하나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환불 좀 해줘봐. 고객님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궁 차우스. 고객님 3월 5일날 구매하신 골프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상품은 7일이 지나서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저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주제에 어디서 대드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7일이 지나면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냥 내 말대로 해줘. 고객이 왕이라는 말 몰라, 왕? 근데 너 말이야. 목소리가 좀 귀엽다. 고객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적인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랑 만날래? 한번만 하자. 고객님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 그 사이즈 한번 불러봐. 내가 기분 좋게 해줄까? 고객님 더 이상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은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저 전화를 먼저 끊어.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계속 신문하세요. 네. 전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고객이 먼저 무리한 요구와 폭언을 하고 이에 그 원고가 더 이상의 상담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하는데요. 이는 고객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적절한 대응이었음에도 왜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거죠? 아니 이게 매뉴얼대로라면 적절하긴 하지만 상담원이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직무평가 전 통화 녹음 내용을 듣기는 하셨습니까?
아, 듣긴 들었는데 전부 다 듣진 못했습니다. 원고가 전화 상담 이후에 증인에게 상담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처도 안 하셨습니까? 물론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은 상담원의 업무라고요. 콜센터를 총괄하는 제가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출산 전후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그건 전에도 이미 원고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휴가 등으로 너무 많은 휴가를 신청해서 이번에는 지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 휴가는 모두 인사과에 전달했던 반면 이번에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나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대리인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은 피고 측의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대리인, 계속 신문하세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원고의 휴가 신청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신상품 판매 기간이어서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했고 어쩔 수 없이 휴가 신청을 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고의 전화 응대가 피고사의 판매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본사의 월별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원고의 미숙한 대처 이후에 본사의 판매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당시가 신상품 판매 기간이었음을 감안할 때 원고의 미숙한 대처가 회사에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재판장님, 원고와 고객 간의 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직무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원고가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휴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엄연한 부당행위입니다. 증인에 대한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남몰라 씨, 증인석으로 올라오십시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 증인은 원고에게 권고 사직과 해고 조치를 취한 피고 WNW사의 인사과 담당자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먼저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고의 경우 해고에 앞서 사직을 권유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용 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해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는 업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업무량이 타 직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본인인데도 업무에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까지 하는 등 업무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타 직원의 두세 배에 달하는 원고의 과도한 휴가 신청 횟수는 콜센터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증인은 원고의 출산 전후 휴가가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임산부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휴가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휴가 신청서의 최종 승인은 인사과에서 담당하지만 휴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이것을 보고하는 일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받지 못한 휴가 신청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고의 무단 결근 사유는 확인하셨습니까? 보고만 받고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권고사직 처분을 결정하신 건가요? 저는 보고받은 대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원고의 낮은 직무평가 점수와 무단 결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밖에 제가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 부서 담당자의 책임이겠죠. 아니, 그걸 지금 왜 내 탓으로 돌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정숙하세요. 계속 불안을 피운다면 재판장의 권한으로 최종을 명령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계속 신문하세요. 원고의 결근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권고사직 처분을 결정한 것은 원고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까? 원고는 이미 세 번의 유산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앉아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전화상담의 특성상 더 이상의 근무는 힘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콜센터의 특성상 빈번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퇴직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건데 이를 완강히 거부하니 저희로서는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몰라 씨에 대한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로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각 측 소송 대리인들은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부터 시작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사의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원고의 상사인 왕뻔뻔이 이를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유산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인 실적 부진과 무책임한 직무 태도의 근거가 부당한 바 이는 부당 해고의 불법 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유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과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피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사내 인사 규정을 준수해왔고 사내 방침에 따라 피용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원고의 근무 실적 부진 그리고 무단 결근, 그 원고의 미숙한 대처가 불러일으킨 손익 감소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권고사직과 해고 조치를 취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건강 상태를 배려한 조치였음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최근 유산에서 습관성 유산의 가능성도 공존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유산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유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3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WNW사의 지침대로만 행동했고 회사의 지시는 모두 잘 따르는 평범한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WNW사는 악성 고객의 불만 사항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때문에 3년을 회사에 헌신한 저를 헌신적처럼 버렸고 저는 제 아이 튼튼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긴다 한들 죽은 튼튼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까요? 재판장님, 제발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우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1004호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과 피고 소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가 갖추지 않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의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유산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고 재판을 종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고 해고 무효 확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왕뻔뻔의 증언으로 보아 원고의 해고가 사내 규정에 따른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인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고 사유인 실적 부진의 근거인 직무 평가에서 왕뻔뻔의 임의적인 판단이 크게 개입되어 원고를 책임감이 부족한 직원으로 판단한 점과 원고의 휴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고의 해고 사유인 실적 부진과 무책임한 직무 태도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부당해고가 모든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에 원고 급여 일정액과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유산과 직무의 상관관계. 피고 WNW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화 상담원을 대상으로 All for Employee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만편의 증언에 따르면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 미흡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제1호증을 통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원고의 정신질환이 밝혀졌고 원고가 과거 습관성 유산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후의 증언에 의해 최근 유산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산 효과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유산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과 사내 업무와 원고의 유산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노력을 감안하여 원고의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측정한다. 이상으로 판결문 낭독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1004호 해고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우리 인천국제고등학교 뉴스티치아 팀이었습니다. 이 팀도 일단 감정노동자의 부당해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 인정, 해고 무효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없는, 유사한 사례는 없는 거지요? 혹시 하급심 판결만 있는 것이지요? 감정노동자.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 다시 감정노동자라든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조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감정노동자와 그런 회사 간의 그런 법적인 관계를 저희 청소년의 시각에서 탐구해보고 싶어서 이 사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흐름도 잘 이렇게 무리 없이 잘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잘 재판한 것 같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변호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대법 판결이라든지 이렇게 결국엔 쟁점이 된 것이 인과관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복직하는 것은 이제 기존 많지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까지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서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원고 승소를 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이게 받아들일 만한지 좀 그 입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 제가 사회에서도 만약에 기업인 피고의 입장에서 대리인에 있었다면 물론 이 재판 결과가 제게 있어서 만족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고 측 대리인은 피고의 그런 설령 피고가 책임이 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그 원고 피고가 그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원래 3천만 원의 그런 청구를 했지만 마지막에 판결에서 그 금액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제가 그런 피고도 그만큼 원고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할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적다고 최대한 변론을 해서 그래도 승복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론 잘 들었고요. 뭐 논리적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재판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유산과 직무의 상관관계에 대한 판결에서 이제 그 피고의 노력을 감안하여 그 원고의 유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제 책정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산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과 사내 업무와 원고의 유산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노력을 감안하여 원고의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결국 이 말이 이제 재량 재판장의 어떤 재량 감경을 배상액을 하겠다는 얘긴데,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사실 이 원고 그러니까 피고의 이 유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어떤 관리상의 주의무 위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원고가 과거 습관성 유산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후의 증언에 의해 최근 유산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의 노력을 감안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감안한다는 건지 약간 좀 논리적으로 좀 흐름이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예. 우선 피고의 불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아까 증인신문에서도 밝혀줬듯이 그런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타사에는 없거나 아니면 되게 미비한 상태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피고사도 상담원의
그런 복지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으로 저는 보았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대로 선고하지 않고 일정 부분 반감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관 네 번째 팀 인천국제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줄까요? 네. 자, 이제 단체로 인사하고 또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네. 아유, 급해라. 네. 감사합니다. 유스티치아 팀의 발표 경연을 모두 마치고요. 지난 2015년 3월 27일 학급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 이한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코뼈가 부러지고 시력 손상으로 인해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이한방은 원고 정범생과의 자리 다툼으로 인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범생이가 따지며 노려보자 순간 활참치 못한 한방이가 범생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범생이 얼굴에서 피가 나서 저는 징이나 학생들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무심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무심하다 그러는 거냐고요? 뭐시요? 지금 내 탓이란 거야? 어? 아니 얘가 지금 벌써 고 18살란 말이오? 아 옛날 같았으면 지금 벌써 장가를 가서 애를 아 나봐 애를 낳았을 나이란 말인지. 어? 지금부터 시리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5가합 1234호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